이번엔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말씀하세요. 오민준 정세현 씨가 저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을 받았대요? 네?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냐고요? 지휘자실에서 받았습니다. 전 원래 약할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뭐 미국에선 단원들이 이런 걸다 한다. 괜찮다.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차세움 지휘자는 강압적이었어요. 근데 그러다 점점 중독이 돼서 억울합니다. 생각보다 간단하네요. 모발 검사하면 언제 뭘 했는지 다 나온다면서요. 그두 사람이 약을 한건 제가 한피 오기 전부터일 겁니다. 제가 보기에 그 둘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어요. 그래서 해고된 거고요. 그럼 그두 사람이 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? 추측만 했을 뿐이죠. 약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? 이걸 또 그렇게 엮으시나. 대답하세요. 전체 단원들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듣습니다. 이상이 생긴다면 모를 수 없죠. 특히 그 둘은 호흡이 딸리면 악기 소리가 달라지니까. 지휘자니까 다알수 있다. 항상 단원들이 완벽하길 바라는데 그걸 왜 줬겠습니까? 만약 그걸 해서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면 모를까. 내 오케스트라를 망치는 일은 안 합니다. 이 사건 증인이라고 누가 찾아왔는데요. 증인이 나타났다.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닌데. 저 사람 말이 다 맞긴 하잖아요. 차세음 씨는 음성 나왔고, 그리고 차세음 씨가 뭐약 팔아가지고 돈벌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, 오민준 정수현이야 해고당하고 나서 뽕신 품었을 수 있죠. 그럼 저 사람이 증언한 김봉주가 이 일을 꾸민 거다? 정황상 그런 것 같은데요. 김봉주 소재 파악하자.